옥신 탐욕의 신 옥신 역할을 맡은 김인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인데 저희가 그동안 참, 이렇게 만나서 리딩 때부터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이 기분 좋음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두의 계절에서 소문의 신 각신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차청아입니다. 아, 저희 첫방날 너무 떨려서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막방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열심히 잘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옥신각신의 각신인데요. 일단 배역 이름에서 주는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도 되겠다. 네, 배역 이름이 각신이라는. 그래서 대본 받았을 때부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파트너가 일단 인권 선배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옥신각신, 뭐, 오빠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니 꼭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반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승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꼭두가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꼭두만 바라본다. 다른 사람한테는 약간 직선적이라면, 꼭두에게만 약간 곡선. 꼭두바라기. 네. 완전 꼭두바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오빠랑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두가 바라보는 여인 옆에도 자꾸 끼어들고. 그쵸. 네. 그러면 꼭두를 바라보는 눈빛이랑 네. 옥신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꼭두님을 바라볼 때. 네. 아련하고 막, 예. 자, 그렇다면 옥신은 옥신이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중간에서 옥신을 커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빠를 바랄 때 그래서 말투도 이제 꼭두님한테는 좀 뭔가 성실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한다면 오빠한테는 이제 제가 정한 톤인데 의구의구 톤이라고 모든 톤이 다 그렇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티키타카도 너무 궁금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옥신 역의 김인권 씨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게 다 티격태격이라면 여기 옥신각신이니까 말 그대로 옥신각신하면서 꼭두를 잘 보필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근데 제가 또 재벌이에요. 천년 동안 돈 욕심이 워낙 많아요. 재벌이에요? 10대 재벌 총수입니다. 나는 10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10대는 아니죠. 티네이저 아니고 그냥 10대 재벌 총수다. 10대 재벌 총수인데 엄청 당하고 사는 재밌을 겁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기본적으로 두 작품 이상씩은 해서 그러니까요. 통화시라면 네 작품 제공해서 호흡이 그전 작품에서 우리 임금님이었고 우리가 모시는 왕이었어요. 아, 참요. 예. 너무 좋아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청아 씨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배우. 너무 연기 잘하고 저랑 한 다섯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차청아 씨는요? 저도 김정현 씨랑은 사랑해볼 식삭 철인왕은 그리고 이번에 꼭두의 계절로 세 번째 만나는 건데 그 이제 같이 만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이번 이제 가장 잘 많이 붙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꼭두의 계절이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대본을 알고 있던 친구라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토론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가장 해결사처럼 깊이 있는 친구라서 같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척하면 척이라고 요만큼 던지면 확 받아서 연기를 해줘서 너무 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오빠랑은 제가 단역으로 영화 이제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그때 오빠 이제 주인공이셨거든요. 정말 저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예뻐해 주셨어요. 따뜻하죠. 네. 그래서 꼭 나도 꼭 오빠처럼 모든 분들한테 더 잘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근데 진짜 여전히 계속 그래서 지금 오빠랑 이렇게 오랜 대사를 나눌 수 있는 제가 그렇게까지 오빠한테 이렇게 오게 돼서 이번에 너무 영광이고 옥신각신의 제가 각신이어서 너무 오빠한테 감사하고 영광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여러 가지로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